네, 이제 양자분포함수인데요. 그 예전에 이제 그 보자 아인슈타인 디스트리뷰션 펑션, 그다음에 이제 페르미 디렉 디스트리뷰션 펑션에 대한 얘기를 하긴 했는데 다시 리마인드하는 그런 수준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퀀텀 스테이트 아래에 있었을 적에 이제 R이 이제 퀀텀 스테이트고 거기에 해당되는 여기 파티클의 숫자를 우리가 nr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저기 에너지 그때 에너지를 이제 엡실론 r이라고 이제 얘기할 적에 이건 싱글 파티클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싱글 파티클끼리는 인터랙션이 없는 상황이죠. 네, 그리고 이제 파티클이 지금 이동하고 그 자유롭게 그러니까 서멀 컨택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파티클 익스체인지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 파티션 펑션을 사용을 그러니까 그랜드 파티션 펑션을 사용을 해야 되죠. 그리고 통계학에서 가장 이제 첫 번째 해야 될게 뭐냐면 이 파티션 펑션을 계산하는 겁니다. 파티션 펑션을 계산하면 이제 나머지는 다 자연스럽게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그랜드 파티션 펑션은 이 그랜드 파티션 펑션은 지금 각각 모든 이제 퀀텀 스테이트에 대한 요그이 파티클에 대해서 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의 엡실론 r 마이너스 뮤 nr 이제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러면은 이때 그 nr에 있는 그 probability 얘가 어떤 이 그랜드 파티션 펑션에서의 그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nr의 스테이트에 있을 확률은 일단 그랜드 파티션 펑션으로 나눠주고 얘가 이제 익스포니셜 마이너스 베타의 엡실론 r 마이너스 뮤 nr 이제 이렇게 주어지겠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occupation number 그리고 이 평균 얘가 그요 occupation number의 평균 그러니까 평균은 그 one over에다가 여기 nr에 여기다 nr을 이제 그 곱하고 exponential 마이너스 베타의 epsilon r 마이너스 mu nr 이제 이렇게 주어질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 파티션 펑션을 이제 그랜드 파티션 펑션을 엡실론 r로 이제 미분하게 되면은 뭐가 튀어나오냐면은 여기 이제 뭐가 튀어나오면은 이제 마이너스 베타의 nr이 튀어나오죠. 요 엡실론 r로 이제 미분하게 되면은 그다음에 익스포니셜 함수는 이제 그대로 변하지 않으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제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은 요 nr이 있는 요거는 지금 마이너스 베타가 이제 그 베타가 나와서 마이너스 베타의 그랜드 파티션 펑션 그다음에 파셜 g 파셜 엡실 r로 이제 주어지죠.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1 오버 베타의 이제 파셜 ln g 파셜 엡실론 r 이제 이렇게 주어지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억을 해놓고 있으면은 이제 편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제 occupation number를 그 mean occupation number는 지금 이런 식으로 그이 그랜드 파티션 펑션의 로그를 에너지로 미분하고 이제 이렇게 주어진다. 요거를 이제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기억이 안 되면은 여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이제 기억이 안 나면 여기부터 시작하는 게 편하죠. 예. 요 전체를 그냥 쭉 이어서 기억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 페르미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페르미 이 디렉 디스트리뷰션 펑션 이 페르미 디렉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따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파울리 익스클루전 프린시플에 의하면은 우리가 어떤 이제 퀀텀 스테이트에서는 차 있거나 아니거나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파티클이 없거나 하나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거죠. 이제 그랬을 적에 우리가 파티션 펑션은 지금 얘가 nr이라고 하는 이 파티션 펑션이 0 아니면 1이기 때문에 exponential 마이너스 베타 엡실론 r 마이너스 뮤의 nr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nr이 0이면은 1, 그 다음에 1이면은 exponential 마이너스 베타의 엡실론 r 마이너스 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그 mean occupation number는 제가 얘가 이제 nr이 0 아니면 1인데 이게 nr에다가 이제 p 그 nr 요게 이제 그 mean occupation number죠. 그러면은 0인 경우에는 지금 0, 그다음에 1인 경우에는 예, p1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게 되면은 지금 p1은 지금 여기에 그랜드 파티션 펑션이 지금 1 플러스 익스포네셜 마이너스 베타의 엡실론 r 마이너스 뮤가 이제 되고요. 여기서 p1은 여기에 그요 여기에서 그랜드 파티션 펑션에서 nr이 1인 경우만 이제 있는 거라서 익스포네셜 마이너스 베타의 엡실론 r 마이너스 뮤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쓰면은 그 익스포네셜 베타의 엡실론 r 마이너스 뮤 플러스 1분의 1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는 그 위에 있는 식을 이용을 해도 되죠. 아까 그위 식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 오버 베타에다가 얘가 이제 그 파셜 엡실론 r로 이제 되고 lng잖아요. lng인데 lng가 지금 1 플러스 익스포네셜 마이너스 베타의 엡실론 r 마이너스 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그 마이너스 1 오버 베타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그1 플러스 익스포네셜 마이너스 베타의 엡실론 r 마이너스 뮤인데 여기 이제 마이너스 베타가 이제 그 나오 팩터로 나오기 때문에 요 마이너스 1 오버 베타는 이제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거를 이제 미분을 해야 되니까 미분을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베타가 그대로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익스포네셜 마이너스 베타의 엡실론 r 익스포넬 함수는 이제 그대로 남아있게 돼가지고 이제 같은 결과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게 이제 그 우리가 페르미 디렉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다. 이 페르미 디렉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페르미 디렉 디스트리뷰션 펑션의 의미 여러분들 이제 그잘 알고 있어서 이제는 요거를 이제 그리면 우리가 에너지에 따라서 우리가 그요 케미컬 포텐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이 케미컬 포텐셜을 중심으로 해서 얘가 이제 제로 템퍼레처. 제로 템퍼레처라는 거는 얘가 이제 베타가 이 베타가 무한대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지금 얘가 이제 이거 스텝 펑션처럼 나옵니다. 이제 t 이퀄 제로 또는 이제 베타가 이제 무한대로 가는 경우에 여기는 베타가 무한대로 가는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그 저기 예, 베타가 무한대로 가는 경우에 엡실론이 뮤보다 이제 크다. 엡실론이 뮤보다 크다고 하면은 얘가 그 이게 너무 크이 분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0이 돼 버리죠. 이제 그다음에 요 엡실론이 이제 뮤보다 작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는 요게 그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요게 디케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플러스인 경우에는 얘가 너무 커가지고 이제 0이 되는 거고요. 분모가 너무 커지니까. 그리고 요게 이제 마이너스가 된다. 엡실론이 뮤보다 작아서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에는 요 자체가 익스포네셜리 디케이되기 때문에 얘가 1로 되죠. 그래서 지금 얘가 이제 1이 되고 그래서 요 mean occupation number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finite temperature가 되면은 요 finite temperature가 이제 그 영향이 살아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얘가 이제 finite temperature는 broadness가 생기게 되면서 이쪽에 해당되는 이제 chemical potential의 영역이 지금 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그 broadening이 생기게 되는 이걸 우리가 이제 Fermi-Dirac Distribution Func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이 페르미 펑션의 그 의미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이그 케미컬 포텐셜 안쪽에서는 반드시 제로 템퍼러처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케미컬 포텐셜 안쪽으로는 반드시 차 있어야지 되는 거고 케미컬 포텐셜 바깥쪽으로는 이제 empty state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제로 템퍼러처 케미컬 포텐셜을 우리가 페르미 에너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페르미 에너지. 근데 이제 finite temperature가 되게 되면은 얘가 이제 일렉트론 홀 여기서 이제 나차 있는 일렉트론들이 thermal excitation을 이루기 때문에 thermal excitation에서 여기서 일렉트론이 생기고 이쪽 홀이 생긴다. 이제 그렇게 옛날에 얘기를 했었죠. 그다음에 이제 그이그 보존인 경우에는 우리가 보존 아인슈타인 디스트리뷰션 펑션이 인데요. 여기서는 그 어떤 이 퀀텀 스테이트에 대해서 아큐펀시가 어떤 그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0일뿐만 아니라 많은 숫자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러한 이 그랜드 파티션 펑션, 이 보존의 파티클에서의 그랜드 파티션 펑션은 요 nr이 이제 0일만 있는 게 아니라 0부터 무한대까지가 가능하고요. 익스포니셜 마이너스 베타의 엡실론 r 마이너스 뮤의 nr.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n이 0이면은 1, 그 다음에 n이 1이면은 익스포니셜 마이너스 베타의 엡실론 r 마이너스 뮤, 그 다음에 n이 2면 익스포니셜 마이너스 2 베타의 뭐 엡실론 r 마이너스 뮤 이런 식으로 해서 인피니 시리즈가 되는 거잖아요. 그 인피니 시리즈가 될 적에 이때 이제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x의 n승 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공비가 x의 크기가 1보다 작다라는 조건 하에서 얘가 그 공비가 되면은 얘가 1-x분의 2 이제 공식이 있습니다. 이 인피니 시리즈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비에 해당되는 게 바로 요 볼츠만 팩터가 공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1 마이너스 익스포니셜 마이너스 베타의 엡실론 r 마이너스 뮤가 이제 공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그랜드 파티션 펑션인데 민 아큐페이션 넘버는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1 오버 베타에다가 얘가 파셜 엡실론 r 그리고 ln g 요게 이제 민 아큐페이션 넘버였죠. 예, 그러면은 요민 아큐페이션 넘버에 대해서 그 여기 봤을 적에 마이너스 1 오버 베타의 파셜 엡실론 r의 ln, 물론 이제 얘가 그 원어보니까 이게 플러스가 되면서 얘가 1 마이너스 익스포니셜 마이너스 베타의 엡실론 r 마이너스 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은 여기서 1 마이너스 익스포니셜 마이너스 베타의 엡실론 r 마이너스 뮤가 이제 나오고 이게 되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베타 서로 플러스 캔슬되면서 익스포니셜 마이너스 베타의 엡실론 r 마이너스 뮤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요거는 익스포니셜 베타의 엡실론 r 마이너스 뮤 마이너스 1분의 1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게 이제 보존 아인슈타인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다 얘기를 하죠. 이게 보존 아인슈타인 디스트리뷰션 펑션. 그래서 보존 아인슈타인 디스트리뷰션 펑션이고요. 근데 이제 이거에 그래서 이제 맥스웰 볼츠만 이 디스트리뷰션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퀀텀 파티클에서의 이민 아큐페이션을 보니까 얘가 익스포니셜 베타의 엡실론 r 마이너스 뮤인데 얘가 플러스 1이면은 페르미온,
마이너스 1이면 보존이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면은 이제 페르미온. 이제 마이너스이면 보존이죠, 얘가. 그런데 이제 얘가 이제 우리가 이제 클래시컬 리밋. 클래시컬 리밋은 우리가 이제 베타의 에너지가 이제 큰 경우입니다. 요 케미컬 포텐셜 그 에너지가 이제 큰 경우, 얘가 그큰 경우입니다. 사실 이제 그 하이 템퍼레처가 돼서 하이 템퍼레처가 되면은 그 베타가 하이 템퍼레처가 되면 이제 베타가 작아지잖아요. 이제 베타가 작아지니까 베타가 작아지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인피니트 템퍼레처까지는 안 가죠. 아무리 이제 온도가 커도. 사실은 이제 그렇지만은 우리가 에너지 컨트리뷰션이 더 커가지고요. 그래서 그 에너지 컨트리뷰션 때문에 여기 그요 1보다 크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요게 크니까 이게 이제 사실 이제 도미넌트 팩터가 요 팩터가 이제 도미넌트 팩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요 n mean occupation 넘버는 exponential 마이너스 베타에 epsilon r 마이너스 뮤가 되는데 요걸 우리가 이제 그 맥스웰 볼츠만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그 mean occupation 넘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은 요 에너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요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케미컬 포텐셜이고요. 지금 페르미디리크 디스트리뷰션 펑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랬죠? 얘가 이제 페르미디리크 디스트리뷰션 펑션. 페르미디리크 디스트리뷰션 펑션은 지금 이 케미컬 포텐셜 아래쪽에서는 다차 있고 케미컬 포텐셜 바깥쪽에서는 바깥쪽에서는 이 위쪽에서는 그 엠티 스테이트인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보즈아인슈타인 같은 경우 그요 마이너스로 나오는 이 보즈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얘가 지금 엡실론이 이제 그 엡실론하고 뮤가 이제 같아져서 0이 됐다. 0이 됐다라고 이제 그 치면은 얘가 1이죠. 그럼 1-1은 무한대가 분모가 0이 돼서 이제 무한대가 돼 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무한대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즈아인슈타인 디스트리뷰션 펑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케미컬 포텐셜에 대해서 엡실론의 케미컬 포텐셜이 되게 되면은 거기서 인피니트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서 모든 파티클들이 그 무한대 파티클, 그러니까 모든 파티클들이 요이 케미컬 포텐셜 안으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요 영역에 우리가 이제 보지 컨덴세이션 영역이죠, 위가. 여기 이제 보지 컨덴세이션 영역이 되는 거죠. 이제 맥스웰 볼츠만 같은 경우는 이거의 하이 템퍼레처 영역이거든요. 여기 하이 템퍼레처 요 하피 하이 템퍼레처 리밋이 맥스웰 볼츠만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익스트라폴레이션을 쭉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돼서 이제 맥스웰 볼츠만은 요 바깥쪽에서 이쪽에서 성립하는 게 이제 맥스웰 볼츠만이다라고 그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이 각각의 이 보즈 파티클과 이 페르미 파티클, 페르미온 이제 그두 상태에서의 이 부품 분포함수에 대한 의미를 생각을 해봤습니다.